현지에서 전하는 따끈따끈한 블루제이스 소식. New Ready.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열성 팬 김예원입니다. 현직 PD가 전하는 캐나다 소식. 안녕하세요. 단풍문 남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블루제이스의 2020년 시즌이 막을 내렸습니다. 블루제이스가 9월 초까지 잘 나가다가 9월 중순 양키스 3연전을 시작으로 6연패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어렵지 않나 싶었는데 그 후에 양키스와의 4연전에서 3승을 거두고 오리올스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2승을 거두면서 4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칸 리그 동부 1위 템파베이 레이스와의 3선 2승제 와일드카드에서 두 경기를 연달아 지면서 일찌감치 가을 야구를 마무리하였는데요. 예원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4년 만에 펼쳐진 블루제이스의 가을 야구 무대였는데 기대보다 너무 빨리 막을 내려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아쉬웠던 점이 왜 류현진 선수가 1차전에 등판을 안 했는지 그리고 슈메이커 선수가 그래도 1선발로 나와서 3회까지 무실점으로 잘 던졌는데 4회에 투수 교체를 하면서 1실점을 했던 것이 그날 승부를 가르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몬토요 감독에 의하면 슈메이커 선수가 템파베이 전적이 좋았기 때문에 1선발로 기용했다고 하는데 슈메이커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애초에 2회까지만 던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리미네이션 경기인 2차전에 류현진 선수를 등판시켜서 3차전까지 간다는 작전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악수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를 1차전에 등판시켜 팀의 승리를 가져왔다면 팀 분위기라든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 어떻게 보면 1차전에서 부진하더라도 류현진 선수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좀 더 부담스러울 수 있는 2차전에 등판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루제이스도 그렇고 류현진 선수도 그렇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기념하던 것이 이제 엊그제 같은데 너무 허무하게 막을 내려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류현진 선수를 영입하면서 토론토 입장에서는 아주 큰 수확을 거둔 한 해였잖아요. 유망주 선수들의 성장도 빨랐어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낸 건 사실입니다. 이번 시즌 어떻게 보셨나요? 작년 12월 말에 류현진 선수가 블루제이스와 4년 8천만 불 계약을 하면서 큰 관심을 모았던 2020년 시즌이었는데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러저스센터에 직접 와서 계약을 하기 전까지 저는 루머라고 생각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네, 그 류현진 선수가 봉주를 이뤘던 네, 거 기억나시죠? 귀여웠어요, 네. 저도 당시 소식을 들었을 때 조금 어벙벙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류현진 선수가 4년이라는 시간을 토론토 팀에서 보내게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캐나다의 단 하나인 메이저리그 야구팀에 역대급 선수가 영입된 건 그야말로 이슈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로저스센터를 주로 추신수 선수 취재를 위해 갔었는데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 소속이 되니까 감회가 아주 새로웠습니다. 네, 저는 야구를 좋아해서 블루제이스 경기를 이전부터 많이 관람을 갔었는데요. 짧았지만 오승환 선수가 머물렀을 때도 운이 좋게 여러 번 직관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큰 이슈화가 되진 않았지만 경기에 가면 기념품 팜플렛 같은 곳에 오승환 선수 사진 이렇게 박혀있는 것도 봤고요. 끝판왕 오승환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올 때는 그 누구보다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원 씨가 이제 대구 출신이니까 삼성 출신인 오승환 선수를 더 열렬히 응원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혹시 블루제이스에서도 오승환 선수 등판할 때 이렇게 노래 틀어주던가요? 아니요, 노래 같은 건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 센스가 떨어졌네. 네, MLB 야구는 야구 경기는 아무래도 좀 조용조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제가 혼자 확 환호성을 지르고 다시 조용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월 달에 플로리다 더니든에서 블루제이스 트레이닝 캠프가 열렸을 때 제가 그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류현진 선수 취재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아마 블루제이스 구단도 한 선수로 인해서 그렇게 뜨거운 취재 열기는 처음 겪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단풍국 남자 팀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취재진이 몰렸었잖아요. 그때 올라오는 영상들 보면서 빨리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은 했지만 북미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때라서 이렇게 자료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많은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날 류현진 선수는 2이닝 동안 3피안타, 1피홈런, 2탈삼진, 1실점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개막전 일정과 류현진 선수의 토론토 데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3월 26일 예정되었던 블루제이스 개막전이 무한 연기되면서 토론토 한인 야구 팬들의 컸던 기대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네, 맞습니다. 류현진 선수 개막전 등판 소식에 토론토 한인사에도 아주 떠들썩했었는데요.
한인회에서 티켓 1,000장을 예매해서 단체 응원전을 준비하는 등 많은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무산이 돼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저 또한 메이저리그 야구가 무한 연기되는 것을 보며 올 시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7월에 MLB가 재개하고 블루제이스의 로저스 센터 훈련이 허용되면서 토론토 야구 팬들의 기대가 컸던 것도 사실인데 직접 취재해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때가 거의 4달 반 만에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주 반가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국내외 취재진들의 그 취재가 허용이 돼서 로저스 센터가 꽉 찼을 텐데 일부 허용된 미디어 취재진만 출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 경기에 대한 긴장감이 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즌 개막을 앞두고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이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블루제이스의 요청을 거절해서 좀 그렇게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뉴스를 이렇게 기다리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허용을 할지 안 할지. 저도 블루제이스가 홈경기를 토론토 로저스 센터에서 치렀다면 류현진 선수를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2020년 시즌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시즌 첫 경기는 7월 24일 템파베이와의 원정 개막전이었는데요. 이날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4.2이닝 동안 4피안타, 1홈런, 3실점을 하였지만 다행히 팀은 6-4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이쯤에 블루제이스 홈구장도 버팔로 셀럼필드로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홈구장 최종 결정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론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홈구장을 마련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두 번째 등판은 7월 30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였는데 이날 4.1이닝 동안 9피안타, 1피홈런, 5실점 팀의 6-4 패배로 패전투수가 되고 시즌 평균 자책점은 8.00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개막전에 이어 백투백 홈런을 허용했는데요. 많은 야구 팬들이 기대했던 류현진 선수와 슈어저의 맞대결은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템파베이 개막전에 이어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현지에서도 류현진 선수에 대한 평가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이날은 특히 카스트로 선수가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3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두르고 류현진 선수가 5이닝을 못 채우고 5실점 강판을 당해서 류현진 선수가 먹튀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 류현진 선수의 입지가 불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8월 5일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세 번째 등판을 하였는데요. 이날 5이닝 동안 1피안타 8탈삼진 무실점으로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날 경기 한 가지 흠이라면 볼넷을 3개 허용했는데 그래도 시즌 평균 자책점은 5.14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이적구 첫 승이라는 큰 의미가 있고 블루제이스 역사상 투수 최고 몸값에 대한 자존심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날 최고 구속이 91마일이었고 류현진 선수의 장점인 체인지업과 커터가 살아나면서 삼진도 8개나 잡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가 경기에 앞서 머리도 깎고 심기일전한 모습을 보였는데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네 번째 등판은 8월 11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이었는데요. 이 경기에 앞서서 마이애미 선수들이 단체로 이렇게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면서 많은 경기가 캔슬이 되었었죠.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팀들이 남은 일정을 더블헤더로 치르게 되었는데 블루제이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는 토론토 이적 후 첫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였는데요. 9회 말 불펜 방아로 아쉽게도 2승은 무산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날 6이닝 동안 2피안타, 1피홈런, 7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면서 평균 자책점은 4.0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때쯤부터 토론토 수비가 사실 문제로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잖아요. 특히 MVP 후보로 거론되던 보비셋 선수를 비롯해서 작년에 3루를 보다가 1루수로 전향한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잦은 실책을 범해서 그게 이제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또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즌에 사실 수비에만 조금 더 신경 썼어도 블루제이스가 가을 야구를 조금 더 길게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블루제이스 타선이 시즌 초반에는 침묵하다 보니 류현진 선수가 승리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더한 것도 사실입니다. 올 시즌 블루제이스 타선을 보면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은데요. 테우스카 에르난데스나 구리엘 주니어 선수 같은 경우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지만 카반 위지오, 게레로 주니어, 라우디 텔레스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 1할 때 타율을 기록하면서 좀 이게 득점 찬스도 많이 놓치고 잔루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블루제이스가 8월 11일부터 세일런필드로 홈구장으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대부분의 타자들의 타격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블루제이스가 올해 홈경기에서 17승 9패를 거두면서 유독 홈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많은 팬들 사이에서는 내년부터 홈경기를 버팔로에서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이제 토론토 팬으로서 블루제이스 홈경기를 뉴욕에서 치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올 시즌 초반에 블루제이스가 홈구장을 구하지 못해서 어수선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전화위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다섯 번째 등판은 8월 17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인데 시즌 2승을 달성합니다. 이날 6이닝 동안 4피안타, 3탈삼진, 무볼넷, 1실점을 하면서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평균 자책점도 3.46으로 하락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볼티모어가 좀 뜻밖의 선전을 하면서 강타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좌완 투수인 류현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타자 8명을 라인업으로 구성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노련한 피칭으로 정상 궤도에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여섯 번째 등판은 8월 22일 템파베이 레이스전인데 5이닝 3피안타 6탈삼진 무볼넷 1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팀이 연장전에서 패배하면서 노 디시전을 기록했습니다. 시즌 평균 자책점은 3.19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총 97구를 던졌는데 5회만 30개를 던져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경기가 되었습니다. 네. 이날 연장 10회 말 케빈 키어마이어 선수의 끝내기 좌전 안타로 팀이 1대2로 패했는데 올해는 유난히 그런 한점차 승부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템파베이와의 경기는 대부분 한두 점 차로 갈리거나 연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즌에 연장전에서 주자를 2루에 두고 시작하는 게 정말 야구를 보는 팬으로서 너무 아슬아슬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좀 일찍 끝내려는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새로운 룰이었는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압박감이 정말 엄청났을 것 같아요. 블루제이스도 시즌 초반에 다이빙 경기를 이제 뭐 8회나 9회 동점을 허용하는 바람에 연장전에 가서 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죠.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8월 28일 볼티모어 오리올스 상대로 시즌 7번째 등판을 하는데 6회 수비 실책으로 시즌 3승이 불발됩니다. 처음에는 내야 안타로 정정되면서 류현진의 2점 자책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정정되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6회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트래비스 쇼 선수의 그 송구 실책으로 두 명의 주자가 이제 홈을 밟았잖아요. 그때 그 실망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는데 사실 그게 3루가 땅볼이었기 때문에 무실점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는 이날 6이닝, 8피안타, 7탈삼진, 2실점으로 시즌 3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불펜이 동점을 허용하면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랜달 그리칙의 끝내기 투런 홈런으로 팀은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그 랜달 그리칙 선수가 8월에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이후로 장타를 이렇게 몰아치면서 팀의 타선을 이끌었는데 올 시즌 타율이 2할 7푼 3리에 타점 35개, 홈런 12개로 득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한 방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9월 2일 류현진 선수는 마이애미 말린스를 상대로 시즌 8번째 등판을 하는데요. 무려 17일 만에 시즌 3승을 달성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날 6이닝 동안 5피안타, 8탈삼진, 2볼넷, 1실점으로 시즌 4번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고 평균 자책점은 2점대인 2.72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가 이제 100개에 가까운 그런 공을 던지면서 호투를 펼쳤는데 아무래도 세 번째 등판만에 거둔 승리라서 류현진 선수의 그런 간절함이 보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야구 팬들은 내야 땅볼이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봤을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올해는 류현진 선수가 등판만 하면 수비도 그렇고 타선이 침묵하는 그런 경기가 많지 않았나 싶네요. 네, 맞습니다. 그 류현진 선수가 사실 그 6이닝이나 이렇게 던지면서 1점이나 2점으로 잘 막았는데 그런 경기는 또 유독 블루제이스도 점수를 못 내서 이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경기가 좀 진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9월 7일 류현진 선수는 뉴욕 양키스를 상대로 시즌 9번째 등판을 하는데 5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을 기록하면서 유독 양키스의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팀이 6회 10득점을 하면서 역전승을 거두고 패전은 면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같은 리그에 속한 양키스와 잦은 대결을 펼칠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좋은 스타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9월 13일 뉴욕 매츠를 상대로 시즌 10번째 등판을 하는데 이날 시즌 4승을 달성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6이닝 동안 8피안타
7탈 3진 1실점을 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거두고 시즌 4승 1패를 기록합니다. 류현진 선수의 그 뉴욕 매치 전적이 4승 1패이고 평균 자책점이 1.20으로 매치에는 유독 강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요. 때마침 양키스가 부진하고 블루제이스가 연승을 기록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동부 2위를 굳히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블루제이스 가을 야구 진출이 거의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뭐 거의 다 왔다 이런 분위기였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류현진 선수는 9월 19일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시즌 11번째 등판을 하는데요. 시즌 2패를 기록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이날 6이닝 동안 6피안타, 8탈 3진, 2실점으로 호투하지만 타선의 침묵으로 시즌 4승 2패를 기록하고 블루제이스도 6연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당시 류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은 3.00이었습니다. 야구가 정말 알 수 없는 게 류현진 선수 매출 경기 승리 후 블루제이스가 이제 6연패를 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이 또 왔잖아요. 양키스도 시즌 초반에는 우승 후보로 거론되다가 중반에 이제 좀 슬럼프를 겪으면서 오리올스와 3, 4위를 다퉜는데 막판에 9연승, 10연승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역시 관록이 있는 팀은 다르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느꼈습니다. 네, 역시 양키스는 양키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9월 24일 시즌 12번째 등판을 하는데요. 뉴욕 양키스전에서 시즌 5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팀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되죠. 류현진 선수는 이날 시즌 처음으로 7이닝을 던지는데 5피안타, 4탈 3진, 무실점으로 양키스 상대로 첫 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날 승리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양키스를 상대로 포스트시즌 진출을 확정짓는 승리를 그것도 류현진 선수가 거두었잖아요. 그리고 이 경기로 류현진 선수가 시즌 5승 2패, 평균 자책점이 2.69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런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더 값진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의 양키스 징크스가 드디어 극복되었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네, 결국 이날 4년 만에 이뤄지는 블루제이스의 포스트 시즌 소식 때문에 토론토가 아주 떠들썩했잖아요. 류현진 선수도 이 경기에서 시즌 레코드를 달성합니다. 시즌 최장 이닝 7이닝 및 최고 투구 100개를 달성하는 아주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와일드카드는 동부지구 1위 템파베이를 상대로 몬토요 감독의 1선발로 매슈메이커, 2선발 류현진, 3선발 타이완 워커 순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때문에 아주 그냥 여론이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1차전은 1대3으로 패배를 하잖아요. 네, 이날 점수가 참 나오지 않아서 토론토 팬으로서는 너무 답답했는데요. 1차전에 패배했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2차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했지만 2대8로 패배하고 블루제이스의 포스트시즌 진출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가을야구를 좀 길게 하지 못한 게 그런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빨리 가을야구가 정말 끝나버렸는데요. 네, 류현진 선수는 이날 1.2이닝 동안 8피안타, 2홈런, 7실점, 3자책점, 그리고 평균 자책점은 16.20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결과를 남기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이날 류현진 선수가 1회 그리고 뭐 2회 조금 던지다 이제 내려왔잖아요. 참 신기한 게 템파베이 선수들이 류현진 선수 공을 그냥 막 아주 가지고 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날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다양한 구종을 구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다 맞춰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비셋 선수 실책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그랜드슬램으로 이어져서 더 많은 그런 실점을 한 아쉬움이 있긴 했는데 류현진 선수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날 류현진 선수는 부진했지만 네이튼 피어슨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해서 포스트시즌 데뷔를 했는데 2이닝 동안 6타자를 상대로 이제 5개의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으면서 기대에 아주 크게 부응을 했습니다. 이날 네이트 피어슨 선수의 기록이 블루제이스 역사상 구원투수가 포스트시즌 데뷔전에서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아웃을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날 피어슨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조금 아쉬움을 달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날은 수비진 실책도 팀 패배에 아쉬움을 더했던 경기였는데요. 데뷔 첫 일리미네이션 등판이었지만 아쉽게도 블루제이스와 함께 류현진 선수도 시즌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가 아쉽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시즌은 분명했고요. 토론토 에이스로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까지 이끌어준 류현진 선수의 활약은 올해 여기까지였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블루제이스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션이 폭발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가지고 있어요. 특히 올해 보비셋, 구리엘 주니어,
테오스칼 에르난데스, 카반 비지오 같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주었고 네이트 피어슨 선수가 부상 전까지 좀 제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류현진 선수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메이저리그 평균 이상의 강속구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만 없다면 내년도에 두 선수의 그 원투펀치를 기대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 전에 영입한 타이완 워커 선수가 포텐이 폭발하면서 제2선발로 자리를 잡았고 AJ 콜, 라파엘 돌리스, 로스 스트리플링 선수 같은 중간 계투나 마무리 선수들이 있어서 선발 투수진만 보강한다면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가장 불안했던 수비도 보강을 해서 내년에는 실책으로 인한 실점이나 패배 없이 경기를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야구를 보시는 분들은 LA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에 비해서 블루제이스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처음 보는 팀인데 매번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수비에서 에러가 나니까 블루제이스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직 젊은 선수들이니까 충분히 이렇게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류현진 선수와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블루제이스의 2020년 시즌을 리뷰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메이저리그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단풍남자 MC 김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